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교육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스크래치와 엔트리의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기준은 2018년 12월입니다. 먼저 개발국과 개발 시기를 보면 스크래치는 미국에서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스크래치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첼 레스닉이라는 MIT 교수님의 주도하에 개발되었습니다. 반면 엔트리는 대한민국에서 2013년도에 개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크래치에 비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상당 부분 모방했고, 다른 측면으로 스크래치에서 부족한 기능들을 보완했습니다. 개발 언어 측면에서 스크래치는 플래시 기반이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에디터를 설치할 때 어도비 에어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엔트리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개발되어 엔트리 파일만 설치하면 되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고 호환성도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엔트리의 경우 학습하기, 이 학습하기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면서 엔트리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이렇게 강의도 지원이 됩니다. 반면 스크래치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기능입니다. 하드웨어 연동에 있어서도 스크래치의 경우 매우 제한적입니다. 피코보드와 레고 위두 는 쉽게 연결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하드웨어들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고 앞으로 보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면 엔트리의 경우 하드웨어에서 연결 프로그램 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엔트리에서 지원하는 아주 다양한 하드웨어들이 나타나고 이거를 클릭 한 번에 바로 연결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하드웨어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후발주자인 엔트리가 국내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글 지원에서는 아무래도 스크래치가 불리하겠죠? 영어는 이렇게 쉽게 잘 입력이 되는데 한글로 코딩이라고 입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입력 자체가 안 돼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반면 엔트리는 국내에서 개발한 만큼 한글 지원이 뛰어납니다. 국내 개발인데 한글 지원이 어설프면 세종대왕님한테 혼나야겠죠? 또한 글상자 기능이 있어요. 이 글상자 기능이 있어서 다양한 텍스트를 추가하여 활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스프라이트 검색 측면에서 보면 스크래치에서는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색이 없고 여기서 그냥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골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엔트리에서는 이렇게 여기 검색창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검색하면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엔트리가 훨씬 뛰어나고 굉장히 편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스크래치에 있는 디자인보다 아무래도 엔트리가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이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객체 측면에서는 스크래치는 무대와 스프라이트를 구분하고 있고 엔트리는 오브젝트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한 엔트리에서는 이렇게 장면을 만들 때 클릭 한 번에 장면이 아주 쉽게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코딩 측면에서 스크래치에는 없지만 엔트리에는 블럭으로 코딩한 후 엔트리 파이썬을 누르면 텍스트 코딩으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참고로 중학교까지는 대부분 블럭 코딩을 기반으로 배우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파이썬을 다루기 때문에 엔트리의 이 기능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엔트리만 칭찬한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죠. 이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스크래치도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사용자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공유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다른 장점은요? 글쎄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스크래치의 장점이 있다면 스크래치 매니아 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능만 놓고 보면 엔트리가 뛰어나고 특히 국내 교육 환경에 맞게 만들어진 건 엔트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엔트리나 스크래치나 교육을 위한 도구일 뿐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걸 활용하여 창의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크래치가 좀더 분발했으면 하네요.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